들어가. 내일 입원이라서 짐을 한번 싸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입원 예상을 하고 있어서 수건을 한 10장 정도 챙겼고요. 화장실 용품부터 먼저 챙기면 개인 구강 위생 용품을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샤워 용품을 또 챙겨줍니다. 휴지. 휴지는 꼭 챙겨야 되고. 나름 저의 꿀템, 비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은 좀 좋아요. 물티슈는 꼭 있어야 되고, 클리넥스 이런 용품들도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병실을 싸보면은 청소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아서 저는 이런 거를 하나씩 챙겨가서 이제 책상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쓸 사물함 같은 데를 한 번씩 닦아줍니다. 보습 제품을 챙겨야 되는데 분들이 사용하는 그냥 기본적인 스킨케어 용품이랑 이런 핸드크림도 챙겨가면 좋아요. 왜냐면 병실이 진짜 건조해서 보습 제품을 좀꼭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랑 병원이 너무너무 건조해서 저는 이렇게 안약, 립밤, 바디로션을 챙겨가는 편입니다. 제품을 많이 챙겨가기 좀 힘들면 이렇게 팩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병원에서는 병원이 진짜 진짜 건조한데 병원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가습 제품, 발열 제품은 가져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화재 위험성 때문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 간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쓸 마스크도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가져가야 되고 잠자리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안대를 가져가면 좋아요. 병실은 불이 항상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선생님 와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동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이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온열 안대를 구매해서 갑니다. 꿀템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호텔에 가면은 나오는 일회용 슬리퍼를 하나 가져가요. 병원에서 쓸 수면 양말도 가져갈 거예요. 병원복만 입으면 소재가 조금 추운 소재라서 저는 그 안에 입을 반팔티를 하나 가져갈 거고 반팔티로 가져가는 이유는 붙는 긴팔로 가져가면 따뜻하고 좋은데 라이브이 항상 뭐라 그래야 되지? 건드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가져갈 거고 반팔로 해서 가져갈 겁니다. 추울 수 있어서 이런 조끼? 겉에 입을 조끼를 하나 더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종이컵을 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저도 그 소변 검사 용기로 소변 검사하는 그 종이컵으로 줄 거예요. 그걸로 주면은 좀 약간 마시기가 좀 껄끄럽고 그래서 저는 일회용 컵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랑 숟가락도 챙겨가면 좋아요. 아, 근데 이건 물론 제 것보다는 보호자용에 좀더 가까워요. 저는 이렇게 텀블러랑 빨대를 가져갈 건데 사실 이거 텀블러는 엄마가 씻어줘야 돼서 잘 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텀블러를 쓴다 그러면 그냥 개별적으로 수세미랑 그다음에 퐁퐁을 가져가는 게좀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저는 거기 있는 거 쓰기가 좀 찝찝해서 가져가는 걸 조금 더 권장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빨대는 이제 제가 목강경 수술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개를 뒤로 젖힐 때 목근에 조금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빨대가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거울 가져가고 이거는 그냥 손톱깎이인데 손톱깎이 가져가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은 손톱이 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깎으려고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슬리퍼로 욕실화도 가져갈 거예요. 제가 간호화랑 크록스랑 다 있는데 간호화도 너무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크록스도 물기가 있으면은 쫙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넘어질 위험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욕실 실내화로 한번 가져갈 거고 발등을 천으로 보호하는 거는 이제 샤워를 하고 나면은 그게 계속 축축해 있어서
이런 걸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져갈 옷걸이. 옷걸이는 가져가는 이유는 그냥 수건 말리고 보호자랑 같이 가게 되면 옷걸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거기에 옷걸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S자 링. S자 링도 가져가면 좋은 게 이제 서랍 같은 데다가 걸어가지고 쓸 수 있고 걸어놓을 게 은근히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또 좁은 자리에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트북이랑 태블릿 PC 그 다음에 충전기도 필요해요. 여자 환자분께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가신다면은 이렇게 머리끈도 필요합니다.